안녕하십니까, 백한양입니다. 양주밤을 옮기다가 문득 든 생각. 그 생각은 바로, 많이 사면 시세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백한양 실험실 폭등편. 현재 이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양주밤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곳에서 식료품을 한 번에 3명이서 다량 구매하여 가격이 올라가는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자, 각자 준비해 주세요. 자, 이 영상에 들어갈 자본은 3억이고요. 개인당 50개의 발주서를 준비했습니다. 준비됐나요? 지금 구매! 얍! 뭐야, 준비 안된거 같은데? 뭐야, 이 사람들 준비 안된거 같은데 지금? 10분 내로 여러 명이 한 번에 구매를 하면 성공이라 그랬거든? 다 했나요? 바닥에 버리고 다시 간다. 될 때까지 한다. 자, 준비하세요. 바닥에 버리고. 자, 준비됐나요? 갑니다. 갑니다. 구매! 후퇴. 후퇴하라. 여기 안 되겠다. 여러분, 여기 안 되겠어요. 다른 데 갑니다. 다른 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여기 지금, 양주밤 지금 던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안 되겠다. 저 사람들의 판매량을 구매량으로 따라가려면은 말도 안 되는 양을 버려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말고, 팔마 가자, 팔마. 지금 아무도 팔마 신경 안 쓰고 있거든요? 아무도 팔마 신경 안 쓰고 있으니까, 팔마로 가겠습니다, 팔마.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뿌리는 양을 감당을 못하네. 뿌리는 양을 감당을 못해. 뭔가 잘못돼도 심히 잘못됐어. 다시 간다. 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고요한 새벽의 나라 팔마로 가겠습니다. 아니에요. 그 보기로는 뭐 어딨어? 개인당 2,000개 이상 10분 내로 개인당 2,000개니까 충분히 가능한데? 많이 사보다 보면 되지 않을까? 많이 사보다 보면 되지 않을까? 저도 지금 적재량이 1,500밖에 안 되거든요? 10분 내로 라고 적혀 있는데. 자,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나마 창고가 개인잼이 제일 넓네. 그래, 양주밤 때문에 지금 내부 적재량이 많아가지고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선실을 최대한 줄이고, 포실을 최대한 줄이면은, 오케이. 잠깐만, 여기 발주 비싼데.
잠깐만. 여기도 식료품이 있다. 여기서 하자. 자, 식료품입니다. 자, 들어간 돈은 개인당 1억이에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준비하시고. 식료 2종. 자, 갑니다. 자, 식료품 2종. 어서오세요 상태가 아닌데 괜찮아요? 잠깐만요. 총포류가 남아돌고 있어. 이거는 상관없을걸요? 잠깐만, 총포류가 남아돌고. 잠시 취소해보세요.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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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서오세요 상태에서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팔주 많잖아. 팔주 얼마 한다고 그래. 얼마 안 해. 팔주도 많으니까. 자, 하나, 둘, 셋, 지금! 자, 한 번 더. 물자는 버리고, 한 번 더. 변동이 없어 보이는데? 폭등 멘트 뜨려면 어서오세요 상태여야 하지 않나요?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 같아. 자, 그러면은 다른 도시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 안 되는 것 같아. 어서오세요 상태의 도시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이 있어. 몽펠리에. 몽펠리에 가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 갑시다, 몽펠리에로. 저기는 아무도 안 건드렸겠지? 자, 가는 길에 발주서 다시 분배하고. 많이 사면 폭등된다라는 공식을 전면에서 부인하는 영상이 되고 싶진 않은데. 솔직히 상식적으로 많이 사면은 가격이 오르는 건 기본이잖아요. 폭등 조건이 조이에 안 나와 있나요? 예. 검색해볼까? 예, 그다지 뭐 나와 있진 않네요. 왜 전투함들은 셀수록 작아지는 걸까요? 글쎄요. 자신감의 상징인가? 자,
어, 됐다. 시대에 맞는 상품을 들어왔대. 자, 당근, 버섯. 오케이. 두 개 있어. 2종 있어. 자, 준비하고요. 당근, 버섯. 어, 뭔가 약간 야한데? 느낌이? 자, 준비됐나요? 하나, 둘, 셋, 고고! 자, 배 바꿔, 배 바꿔. 자, 배 좀 바꾸고 올게요. 이게 내부에 재고라는 게 있대요. 재고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재고를 털어야 가격이 오른다고 합니다. 자, 일단 지금 100% 104%예요 자, 지금부터 가지고 있는 발주 다 쓸 때까지 사고, 버리고, 버리고, 반복입니다. 안 되겠어. 이거 사고, 버리고 가야겠다. 발주 다 쓸 때까지.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사고, 버리고, 사고, 버리고 해요. 하고 계신 거 맞죠? 지금 저만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죠? 바다에 버리는 건 아닐 거예요. 시대에 맞는 상품이 있어서 안 뜨는 건 아니겠죠? 아니겠지, 설마. 그거는 관계 없을 거야. 100개 다 썼습니다. 어, 겁나 빠른데? 아, 느낌이 별로 좋지가 않네요. 다음 시세 변동이요? 시세 변동이 대체 어느 기점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아니, 또 100에 104인데? 잠깐만, 조이 한번 쳐보자. 시세 변동. 10분마다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네, 그럼.
잠깐 폭등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구매를 해봤는데 자체로는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났거든요. 자, 한번 눌러볼게요. 아직도 100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아니, 좀 더 박아볼까? 안으로다가? 150개씩 하면, 아, 50개씩 더 해봅시다. 재고량 하면 다 털어보자. 글쎄요, 사람이 더 많아야 될지 아닐지 잘 모르겠네. 일단 재고량 한번 털어봅시다. 싹 털어봐. 자, 고맙네. 고맙겠지. 이렇게 물건 사준 사람이 어딨어. 이 정도면 진짜 어마무시하게 지금 꼬라박고 있긴 하거든요. 아, 교육소 주인이 주워다가 다시 파는 것 같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많이 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자, 한번 서버 옮겨볼게요. 잠깐 헬섭 한번 가보겠습니다. 설마 다른 서버가 효과를 받나? 그건 아닌가? 어쩌면 왔다갔다 하는건 어려운거 아니니까. 요 124%가 우리 때문에 일어난 건 아니겠죠? 그리고 식료품이 왜 두 개밖에 없대? 저기 그냥 여기 가격이 그런 거겠지? 어, 너무 희망사항이죠? 어. 구매가에 영향을 받는 거 아닐까요? 구매가? 아, 근데 많이 사면은 올라가는 게 맞을 거예요.
육두구메이스 안보이나에 가서 살라 그러면 항상 가격대가 비싸잖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많이 푸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식료품 구매가가 비싼 곳이 있나요? 근데 중요한 건 메커니즘이 뭘까? 뭔가 메커니즘이 있을 텐데. 구매를 많이 하면 올라간다던가 그런 메커니즘이 있을 텐데. 구글링 해보자. 대항해 시대 폭등. 시세 변화. 시세는 그 도시의 물품 구매 혹은 판매량이 많으면 변화 단위 시간이 줄어듭니다. 특정 물품이 아니라 전체적인 거래량. 10분에서 15분 단위의 변화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시간에 한 번 정도 변화합니다. 근데 방금 구매량이 그렇게 많았는데 안 올라갔더라. 하락 시세의 물품은 많이 산다고 올라가지 않는다고요? 가축값도 폭등이 되는데 아마 시세로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이 살수록 시세가 막 빨리 바뀌나고요? 어렵네. 제가 남만돌이랑 육매에 목숨 안 거는 이유요? 어서오세요만 하는 곳이요? 3명으로 힘들 듯? 지금 혹시 도와줄 수 있는 분 있나요? 근처에 계신 분. 혹시 근처에 있어서 지금 내가 도우러 갈 수 있다. 꽤 있나요? 데려와봐요. 말라가로. 말라가 간다. 말라가에서 해본다. 이대로 끝낼 순 없다. 물량으로 간다.
부캐가 두 개 다 클레르몽이라. 저 혹시 지금 안 바쁘신 분? 저랑 같이 말라가에서 대량 구매 한번 해보실 분 있나요? 리스베에서 말라가 오는데 10일 걸린다고? 바사도 그렇게는 안 걸릴텐데? 클레르몽이 아무리 아무것도 없어도 바사보다 빨라요. 하루까지 이틀 걸렸어요? 생각보다 느리네. 마지막 도전이다. 이거 실패하면은 그냥 실패를 인정하겠습니다. 마지막 도전이야. 뭔가 배가 느리다 싶었더니 게이지엠 타고 달리고 있었구나. 뭔가 느리다 싶었더니 게이지엠 타고 있었어. 네, 폭락에 비해서 폭등 굉장히 힘듭니다. 너무나 힘든 것.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어서오세요로 나 반겨주세요. 나이스. 식료품은 치즈 하나네요. 지금 부캐가 리스비라 그랬나? 저를 영정당했어요. 대항시다라는 신에 계시군요. 안타깝네. 열심히 하셨을 텐데 영정이라니. 치즈만 사면 되는 건가요? 도와주러 오셨구나. 지금 거래량 몇 시세요? 한 대 푸세요. 너! 안타깝다. 이분 것도 준비하자 그러면은. 자,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맞나요? 자, 그럼 다섯 명이서 해볼게요, 이번엔.
다섯 명이서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자 계속 사면 됩니다. 발주 닿을 때까지. 치즈만 가자. 뭔가 좀 힘이 잘못된 느낌인데? 와 겁나 많이 든다. 끝. 벌써 하면 끝. 자 식료품 랭크 업. 자 저럴 때 랭작이 귀찮아서 랭작하는 겸 보여드리는 영상이 아닙니다. 진지하게 식료품만 구매해가지고 하는 영상이에요. 자 일단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꼬라박은 곳들을 돌아보면서 바뀐 건지 아닌지 보겠습니다. 마지막 쭉 돌면서 시세가 바뀌었는지 바뀌지 않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 안 바뀌었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팔마부터 들르겠습니다. 돈은 얼마 안 썼는데 발주서를 합산 900개를 썼거든요.
발주소 합산 거의 900개 썼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썼죠. 1발주 1개당 5만원, 10개면 50만원, 100개면 500만원, 5545 4500만원 썼습니다. 4500만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6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비싸잖아요. 샤프란 같은 거 가지고 내려가는 건 별론가? 응, 별로겠다. 발주사가 너무 비싸네. 멍청한 소리를 했네요. 자, 교역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가격이 올라있을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일지 눌러보도록 하죠. 그대로인데? 얜 왜 올라가 있냐? 다음은 몽펠리에죠. 몽펠리에 가겠습니다. 몽펠리에. 가자, 몽펠리에로. 안 됐을 것 같아요. 솔직히 안 돼 있을 것 같아. 망필인데?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 제가 느끼는 감정이랑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리 망했어. 아, 받으신 돈은 그냥 가지세요. 수고비입니다. 특연탄 몇 퍼센트 확률로 상대방 스킬을 꽂으나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쪽으로는 약간 문외 아니야. 특수연막탄이 퍼센트가 아니라 크리티컬 되면 뜨는 거 아니었나요? 내 기억으론 그래. 근데 정확하진 않아요. 연금술이요? 연금술은 예... 영상이 없습니다. 나중에 할 생각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말리더라고. 네... 3명 정도로는 얼마치를 사든 네... 폭등은 어려운 것 같고요. 실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진짜 한 수십명 모아가지고 한번 한 번에 때려박으면 모를까. 네, 이 정도 인원으로는 택도 없네요. 네, 대략 사용한 돈이 한 5천만원에서 6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이 정도로는 택도 없습니다. 아쉽네요.
결론, 폭등은 안 되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노력하지 마세요. 저 하나로 충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슬프네.